안녕하세요. 스퀄로 김정선입니다. 스퀄 서버 2014에 서브스펙 1이 드디어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2014 서브스펙 1의 내용하고요. 어떤 버그가 픽스가 되었는지 그 중에서도 가장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몇 가지 픽스에 대해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를 현재 도입해서 사용하고 계시거나 혹은 도입할 계획을 가지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2014 서브스펙 1에 대해서는 뭐 간단하게 검색을 하거나 혹은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다운로드 받는 방법이나 뭐 설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 나와 있는 설치 지침이나 혹은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조금 더 기술적인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여기 자세한 내용 링크를 들어가 보면요. 버전 12입니다. 0.41001이고요. 캐시 날짜는 5월 14일입니다. X64 버전하고요, X86 버전하고 해당하는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보면 뭐가 있냐면 서비스 팩 1의 릴리스 정보, 추가 정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반드시 검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우선 서비스 팩 1의 릴리스 정보를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가면 2014 서비스팩 1에 대한 간단한 소개하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리스트가 나옵니다. 이 리스트 부분이 바로 어떤 버그들이 픽스 되었는지에 대한 개별적인 항목별로 별도의 아티클들을 소개해 주는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서브스펙 1의 적용 여부나 또는 적용 후 결과에 대해서 미리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 중에서 아주 특이한 기능들이나 혹은 솔루션들 말고 가장 일반적이며 혹은 공통성이 있는 주제, 그 중에서도 꼭 보셔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능상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 밑에서 두 번째 항목에 보면 쿼리 성능에 관련된 이슈가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문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카디널리티 예측, 이 용어 잘 봐두시고요. 카디널리티 예측, 새 SQL, 2014 SQL 서버에서 사용하는 경우 쿼리 성능 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가세요? 역시 뭐 번역에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 보면 현상이 있습니다. 심톰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저희 미리 얘기하고 갔죠? 네, 한글 번역이 조금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그냥 영문 자료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술 자료 번역이 있어서요. 잉글리시로 번역된 아티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영어로 그냥 보도록 하시죠. 여기 뭐라고 언급이 되어 있냐면요. SQL 서버 2014에 새로운 Cardinality Estimator라고 언급이 되어 있죠. 보통 약자로 CE라고 표기를 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얘가 행수를 예측하는 모듈입니다. 어떤 행수냐면 쿼리에서 내부 연산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수 예측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테이블에서 몇 건의 데이터를 셀렉트를 하는지, 조인은 몇 건을 하는지, 그룹 바인을 몇 건을 하는지, 탑은 몇 건을 하는지 각각의 쿼리 실행 연산자에 대한 행수를 예측을 해서 쿼리 실행 계획을 판단하고 튜닝하는 데 사용되는 쿼리 성능상 가장 중요한
예, 모듈이 바로 cardinality estimator. 카디널러티 예측이라고 앞에서 번역이 돼 있었죠. 보통 쉽게 행수 예측기라고 부르는데요. 이 2014 버전에서 이 CE 엔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행수 예측하는 알고리즘 상에 이전 버전과의 변경이 조금 있어요. 이 2014의 새로운 CE로 인해서 이전 대비 성능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쿼리들이 있는 반면에 또그 부작용이 당연히 있겠죠.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데요. 그 사이드 이펙트로 발생하는 쿼리 성능 이슈가 또 매우 크게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시스템 혹은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결과 환경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만일에 그런 부작용, 사이드 이펙트에 해당되는 케이스가 있다면 2014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나서 갑자기 느려지는 쿼리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사전 지식을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두 가지 이슈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우선 첫 번째를 보면 쿼리를 컴파일하는데 매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우 많은 조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 쿼리의 컴파일 시간이 매우 느려질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바로 이 서브스펙 1에서 해결되었다라고 소개하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아주 잘된 케이스이겠고요. 두 번째를 보면 조인 조건자에서 이 퀄이나 혹은 이 퀄의 조합이 아닌 다른 조건을 사용하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크거나 같거나 뭐 라이크 같은 비트윈 같은 조건들을 이런 것들을 이제 쓰게 되면 마찬가지로 퀄의 성능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그 이유로 얘기하는 것이 결국 이제 행수 예측을 잘못하다 보니까 대량의 메모리에 대해서 요청을 하게 되고 잘못된 요청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서버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서브스펙 1에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추가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노트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뭐라고 언급이 되어 있냐면 아티클에서 앞에서 언급한 이두 번째 이슈에 대해서는 추적 플래그 4199번을 적용해야 됩니다라고 주의사항을 언급하고 있어요. 혹시 그제 세미나 참석해 보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제가 김정산의 컨설팅 이야기나 뭐 기타 교육이나 과정을 통해서 이 4199번 추적 플래그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이것이 매우 이제 중요하게 고려하셔야 될 추적 플래그라는 걸 언급을 드렸는데 사실상 국내에서는 이4.19 추적 플래그를 거의들 안 쓰고 계세요. 고려를 하지 못하고 있죠. 그렇지만 뭐 사견으로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4.19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 제안을 권고를 좀 드립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이죠. 서브스펙이나 핫픽스를 적용을 했을 때4.19.9 추적 플래그가 이네이블 되어 있어야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픽스들이 매우 많다라는 점이고 이 내용은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팀에서 오래전부터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제가 또 컨설팅 이야기 세미나를 진행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또 강조해서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자, 그 외에 나머지 내용들이 또 있는데요. 그러면 서브스펙을 설치하기 전이나 혹은 여기 언급되지 않은 다른 이슈들은 어떻게 할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워크아라운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고 있죠? 여기 보면 뭐라고 언급이 되어 있냐면요. 첫 번째 방법으로요. 데이터베이스 호환 수준 조정하실 수 있죠. 얼터 데이터베이스 해서요. 호환 수준을 120번, 즉2014 이전 버전으로 설정을 해서, 즉
앞에서 설명드린 cardinality estimator가 과거의 동작을 하도록 설정하는 방법도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9481번 9481 추적 플래그를 설정을 해서 예를 들어 뭐 글로벌 설정이나 세션 단위 설정이나 혹은 쿼리 레벨에서 쿼리 힌트에다가 쿼리 트레이스 온 힌트를 이용을 해서 9481 추적 플래그를 써서 이전 버전의 동작을 하도록 사용하는 이두 가지 방법을 일반적으로 워크라운드 해결 방안으로 제시를 해줍니다. 이것도 역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보다 전문적인 내용, 이 카디널러티 에스티메이션에 대한 부분이나 추적 플래그 9481 등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되는 픽스 먼저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것도 한두 개 정도 좀더 보죠. 아, 요거는 제가 링크를 바로 클릭을 해서 넘어왔었습니다. 그 다음 거를 좀 보죠. 예, 릴리즈된 내용들 중에서 몇 가지가 더 보였어요. 대부분은 이 버퍼풀 익스텐션과 같은 유퓨처에 관련된 픽스들이 조금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 클러스터 컬럼 스토어를 쓰는 경우에 또 오류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SOS 캐시 스토어 쪽에 스핀락이 대량으로 발생하면서 또 CPU 이슈가 발생하는 부분들 또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많이들 안 쓰시죠? 시퀀스 값이요. 이 시퀀스 쪽에서 next value for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하면 특정 정렬 조건으로 행번호가 할당이 되도록 처리를 할수 있고요. sp-sequence getRange라고 하는 프로시저를 이용을 하면 이제 특정 범위로 시퀀스 값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게 병렬로 처리가 되면 중복값이 발생하는 이슈가 있다라고 하는 소개도 언급하고 있고요. 또 버퍼풀 익스텐션을 썼을 때 non-yielding scheduler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 뭐 예외면 거의 덤프가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2014에 DML 구문을 실행을 했을 때 non-yield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지? 뭘까요? DML을 썼는데 non-yield 에러가 발생을 한다? 무슨 DML이길래? 내용을 들어가 보면 결국 다른 주제예요. 예,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오해 소지가 있는데요. 들어가 보면 무슨 얘기하냐면 클러스터 컬럼 스토어 인덱스 썼을 때 얘기입니다. 역시 이제 DW 쪽이나 혹은 DW성 테이블에 대해서 컬럼 스토어 인덱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걸 썼을 때 이슈가 있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이제 컬럼 스토어 인덱스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또 그다음에 재미있는 게 데이트 타임형을 썼을 때 잘못된 결과가 반환될 수 있다라고 하는 또 버그 픽스도 올라가 있어요. 이건 또 뭐지? 데이트형을 썼는데 왜 이슈가 되나라고 들어가 보시면 결국 또 이거는 뭐냐면 내용이 하나 빠져 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냥이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클러스터 컬럼 스토어와 인덱스에서 데이트 타임형을 쓰고 그 컬럼이 검색 조건에 나왔을 때 잘못된 결과를 반환할 수 있다라는 버그 픽스입니다. 역시 클러스터 컬럼 스토어 인덱스를 쓰는 시스템이라면 이 부분 중요하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스냅샷 썼을 때, 롤백 하면, 뭐, 문제가 되는 부분들도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 보입니다. 템프DB의 로그 풀이 발생을 하면, SQL 서버가 장애가 생길 수 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뭐, 템프DB 로그 파일 풀이 나면, 예, 뭐, 이미 그 상태에서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템프DB 용량이나, 특히 템프DB 로그 파일의 용량은 중요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 2012나 2014에서 템프DB 데이터베이스 로그 파일이 풀이 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오류 9002번, 3314번, 3449번과 같은 오류들이 나타나면서 SQL 서버 작동이 중지될 수 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템프DB 용량 관리 중요하게 하셔야 되고요. 템프DB 용량이 부족해지거나 풀이 나는 경우에 적절하게 알림을 받아서 모니터링을 할수 있도록 시스템을 가져가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한두 가지 정도 조금 더 볼까요? 템프DB 말고 또 눈에 보였던 것이 있습니다. 리포팅 서비스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네, SS 어널리시스 서비스에 대한 내용. 아, 여기도 있네요. 리드 커미티드 스냅샷 아이솔레이션을 사용하는 DB일 경우에 또 성능 저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또 언급이 돼 있습니다. 사실 국내에서 이 리드 커미티드 스냅샷 혹은 스냅샷 격리 수준을 잘 사용들을 안 하세요. 그렇죠? 예, 많이들 사용을 안 하시고 있는데 분명히 추천되는 권고되는 방법이기는 합니다. 해외에서는 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역시 이제 뉴피처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발생할 수 있죠. 여기 보면 리드 커미티드 스냅샷 격리 수준에서 쿼리가 병렬로 실행이 되는 경우에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소개가 돼 있고요. 레치 대기나 혹은 일반 대기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 케이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그 다음에 롤백을 하면 서스펙트가 될수 있다? 이것도 무슨 얘기인지. 롤백을 하는데 왜 서스펙트가 되지? 예, 들어가 보면 결국 내용이 뭐냐면 빠져있는 내용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이제 결국 다른 부분인데요. 일반 DB가 아니고요. 예, 보여주세요. 너무 많이 열었나? 시스템이 조금 느려졌습니다. 예, 다른 창을 조금 닫도록 하죠. 예. 롤백으로 인해서 데이터베이스가 깨진다. 서스펙트. 예,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커밋된 스냅샷, 즉 리드 커미티드 스냅샷이나 스냅샷 격리 수준을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여러 열, 멀티컬럼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테이블에 뭐 컬럼을 추가한다거나 만너를 변경하는 경우에서 이제 롤백하면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소개이니까요. 역시나 관련된 분들이라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마 거의 다 살펴본 것 같아요. 뭐 액세스 바이올레이션이나 오토클로즈 옵션 같은 것들은 뭐 거의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이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외 나머지 버그 픽스들은 이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기능에 대해서 한 번씩 체크를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뭐 추가적인 버그 이슈들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번씩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요. 2012도 마찬가지고 이제 2014 서비스팩 1이 나왔으니까요. 서비스팩 1은 설치를 하셔야 되겠죠. 네, 기본적으로 서비스팩 1은 반드시 설치가 필요합니다. 다만 운영 장비에 바로 적용하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가능한 한 테스트 장비에서 먼저 설치를 하시고 실제 쿼리들을 테스트를 하신 다음에 테스트 과정을 거치신 후에 최종적으로 운영 서버에다가 설치를 하도록 하시고요. 설치된 뒤에 반드시 모니터링 하셔야 되죠. 가능한 한 발생되는 이슈들은 즉시 해결을 해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서비스팩 1 설치를 하고 나서 혹시나 시스템에 서비스에 문제가 생겼을 땐 바로 롤백을 할수 있도록 사전에 시나리오와 시스템을 준비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SQL 서버 2014 서비스팩 1 에 대해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시컬로에서 컨설턴트로 근무하고 있는 김정선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도움 많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자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